닭 내려온다. 닭이 내려온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드디어 스피드머신을 샀습니다. 아니, 사실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요? 이 스피드머신으로 특별한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첫 요리는 바로 육식맨님의 스피드 닭볶음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닭볶음탕용으로 손질되어 있는 닭, 그리고 닭과 더불어 메인이 되어줄 버섯들, 청양고추, 양파, 끝입니다. 양념은 간소, 고설, 후, 끝! 먼저 닭을 차가운 물에 한번 씻어줄 거예요. 특히 뼈 있는 부분을 잘 문질러서 닦아주기만 해도 냄새는 거의 다 제거된다고 보셔도 돼요. 씻어왔습니다. 양념하러 갈까요? 이번 요리는 한 번에 다 때려 박은 후에 다 같이 수비드를 해주는 요리예요. 먼저 파 마늘을 넣어주는데 저는 파를 썰어서 마늘은 갈아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을 해놓는답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은 청양고추 두개 정도만 이렇게 꽁지를 따서,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많이 따시던데 왜 저는 안 될까요? 하나 그냥 버려주고 다시 도전! 따서 날리... 안 해! 고추는 적당히 썰어서 넣어주는데, 근데 왜 저는 저 과도로 칼질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식도로 바꿔서 시원시원하게 썰어줍니다. 다음은 양파! 저의 칼 실력이 날로 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섯들. 육식맨님께서 스피드로는 익지 않을 감자를 대신하여 버섯을 잔뜩 넣어주라고 하셔서 마트에서 있는 종류를 다 사왔답니다. 먼저 팽이버섯은 뒤에 딱 색있는 비닐을 대고 컷을 해주면 뿌리만 깔끔하게 잘린 손으로 적당히 뜯어서 넣어주고요. 양송이는 찝찝하니까 물로 한번 씻고 꽁다리랑 분리하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가장 맛있을 표고버섯인데, 이거 왜그별 모양 어떻게 하는 거죠? 저만 안 되죠?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저 무교인데 십자가가 만들어졌네요. 새송이버섯은 손으로 쭉쭉 찢어서 넣어주면 들어가는 재료비는 끝! 자, 이제 양념을 해보죠. 이 양념은 백종원 님의 레시피를 따라하신 육식맨님의 레시피를 따라한 저의 레시피입니다. 역시 슈가보이의 레시피답게 시작부터 설탕을 반컵 심하게 때려붓습니다. 그 다음 간장은 한컵 골고루 넣어주고요. 고춧가루도 반컵 정도 넣어준 다음에 잡내를 잡아줄 맛술은 계량하지 마시고 대충 한 두세 바퀴 싹 돌린 다음에 후추는 이만큼 돌려주고, 감칠맛을 위해 닭의 닭 농축액을 싹. 물은 자체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2컵 정도만. 이제 비벼주기 위해 장갑을 끼고 신명나게 쉐게. 양념장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자체에다 양념을 한 거라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풀어주듯이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올리고당을 빼먹었네요. 그럼 이제 수비드를 준비해볼까요? 수비드를 하려면 진공포장기를 써야겠죠. 진공포장기를 꺼내고 진공비닐을 준비해주는데요. 국물이 많다 보니 진공상태를 만들지 못하니까 비닐은 가급적 길게 잘라서 세팅할 거예요. 닭에 뼈가 있기도 하고 혹시나 국물이 새면 안 되니까 아깝긴 하지만 두 장을 써줄게요. 길게 두 장을 자르고 한쪽을 막아준 다음에 이제 양념해둔 닭볶음탕을 넣어줍니다. 수비드를 위해 진공비닐에 넣을 때는 꼭 조금은 여유있게 잘라서 입구를 접어서 넣으세요. 보통 마리네이드를 해서 넣거나 밑간을 한 것들을 넣을 때가 많다 보니 비닐 끝에 묻기도 하고 진공하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건더기를 손으로 넣어주고 마지막 국물을 싹! 커트를 한번 닦아주고 이 국물로 더러워진 바닥도 닦아주고 깔끔하게 이중 패킹한 다음에 이제 수조를 준비하고 뚜껑을 열고 닭볶음탕을 넣어주고 끝은 아예 가라앉지 않도록 집게로 집어주고 나서 물을 채워줄게요. 이 물을 채울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수비드 기계를 준비해서 넣어주고 고기가 떠오르지 않도록 그릇으로 눌러주고 뚜껑을 닫은 다음 시간 세팅을 해보죠. 육식맨님은 70도에서 6시간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시간 뒤였죠? 6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초가 흘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감상 타임! 자, 이제 그럼 먹어볼까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저녁이 조금 늦었더니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먼저 다리부터. 와, 진짜 육즙이 미쳤어요. 닭에서 이런 육즙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수비드를 한 이후 닭가슴살을 먹어봐야겠죠? 아,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닭다리랑 식감은 똑같고 육즙도 엄청났습니다. 물론 끓이는 닭볶음탕에 비해서 국물의 그런 녹진한 깊은 맛은 조금 부족했지만 닭은 충분히 너무 맛있었고 고기를 다 먹은 후에 감자를 넣고 한번 끓여도 좋은 2차의 반찬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아, 그래, 그러지 말고 해줍시다! 해줘! 해달라고!